확보, 격리, 보호, SCP 재단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.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SCP-682 이야 왜 유명한지 알겠더라고요. 포스가 남달랐습니다. 나 진짜 유리창 깨고 저 죽이러 올 때는요 진짜 소름이 쫙 돋았어요. 진짜 거기 안에 갇힌 듯한 그런 느낌이었었다니까. 자, 그래서 오늘도 엄청난 녀석들 준비했습니다. 자, 첫 번째 바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. SCP-912 자율형 스와트 방어구 갑옷 뭐 이런 건데, 호하시면 설마 이거 제가 입고 있는 이건가요? 자, 소환 들어갑니다. 하나, 둘, 셋, 아뿅! 호호! 일단 크기로 봤을 때는 뭐 엄청나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. 자, SCP-912 등급은 세이프 등급이에요. 맞네. 저거 내가 입고 있는 갑바 맞네요. 뭐야, 지금 현재 제가 입고 있는 이 갑바 스와트 세트 이것 자체도 SCP였어? 뭐? 야, 움직인다. 저 사람이야? 아니면 갑옷이 그냥 움직이는겨? 야, 안에 사람 없어. SCP-912 등급 안전이고요. 이 912를 직접 만진 행동은 위험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삼가해야 한다고 써져 있습니다. 이 SCP-912는요 경찰용 방탄복, 의복, 장비 등 몇 가지 물품이 뭉쳐 이루어진 독립 개체. 스스로 움직이고 생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아, 그래서 자율형 스와트 전투복이라는 이름이 붙었었군요. 야, 그럼 나 가까이 가면 저거 때리겠는데, 나? 맞다이 까야 될 수도 있겠어요, 이거? 평소에 뭔가 다른 사람이 의사소통을 시도를 하면은 반응을 안 보이는데, 경찰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, 영어로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약간 반응을 보인대요.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아, 안녕, SCP-912? 아, 나야, 나 경찰관이라고. 이거 제가 경찰복을 입고 있으니까 딱히 뭐 크게 반응을 안 하는 것 같네요. 야, 근데 이거 디테일 쩐다. 밖에서는 안 보이게 돼 있어. 감시용 유리 뭔데, 이거? 야, 그러면은 만약에 정을 벗으면 저를 공격하러 올까요? 아이. 야. 왜, 야, 진정해. No. 아, 진정하라고, 임마! 오지 마! 아, 빨리 입어야겠다. 뚝뚝뚝뚝뚝뚝. 아, 뭐야, 나 입었잖아! 입었는데 왜 때려! 야. 미안. 자, 다음은 유클리드 등급 SCP-573. 피리 부는 사나이의 피리. 소환해볼까요? 뿅. 뭐야. 여, 어디야? 아! 자, SCP-573. 그것도 나름 위험한 필인가 보네요. 오호. 딱 필이 보는 아이템처럼 생겼거든요. SCP-573 필을 획득을 했습니다. 와, 약간 저주 거는 그런 느낌인 건가? 자, 그러면 이 573에 대해서 살짝 알아봅시다. 우리 두 명 이상의 예비 연구원이 승인을 해야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이게 어린애들한테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필인가 봐요. 그래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은 금지라고 합니다. 설명을 보시면은 이거는 뼈로 만들어진 플루트래요. DNA 분석 결과 구성물질은 무려 인간 여성의 뼈라고 합니다. 대략 1000년 전에 물건으로 밝혀졌고요. 크기를 봤을 때 7살에서 12살 사이의 어린이로 추측이 된다고 합니다. 완전 고대의 그런 물건이거든요, 이게. 굉장히 섬뜩한 물건입니다. 그래서 그런지 이 피리를 불면은 동물들하고요, 그리고 사춘기 이전의 아이들이 매우 순종적인 상태로 만든다고 해요. 그래서 이 피리 한번 불면은 제가 조종할 수 있는 거죠. 근데 시키는 대로 다 따라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. 아, 그리고 1분을 연주라면 5분 동안 그런 조종 상태에 들어간다고 해요. 야, 이거 재밌네, 이것도. 그래서 인간한테 절대 사용을 하면 안 되는 그런 건데, 우리 한번 써봅시다, 이거. 불어라, 피리! 호로로로로로로! 호로로로로로로로! 역시 아무 대상이 없을 때는 별로 반응이 없거든요. 자, 지금 이제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여기에서 피리를 발동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? 과연 저를 따라올까요? 정군! 나를 따라라! 빠바! 우와! 이거 약간 제가 드루이드가 된 것 같습니다만.
이거 진짜 약간 양치기 소년 느낌이네요. 야, 얘네들 어디까지 따라오려나? 설마 너네 용암까지 따라오니? 들어와요. 과연 나를 따라서 불바다에 들어갈 준비는 됐니? 와, 잠깐만. 와, 진짜 조종 그 자체네요. 와, 왜 인간에게 쓰면 안 되는지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. 엄청난 물건이군요. 제가 다룰 수 있는 수준의 물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유클리드 등급 또 한번 만나볼 건데 이번에 과연 어떤 녀석일까요? 바로 한번 소환 들어가 봅시다. 나와라. SCP-538. SCP-538 거미고요. 시작부터 나무가인가요? 파이프인가요, 이게? 느낌이 쎄합니다. 어? 야, 거미긴 한데 진짜 그림자 거미네? 실제 거미가 아니고 거미 모양의 그림자들인데요? 얘네들의 공격성은 어떨지 좀 궁금하거든요. 저 들어가자마자 물어뜯길까요? 하이, 안녕 얘들아. 오, 진짜 개체긴 하네. 얘네도 제가 먼저 때리지 않는 이상 먼저 공격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. SCP-538은 알 수 없는 종의 거미가 움직이는 그림자로 보입니다. 살아있는 객체의 그림자를 먹어치우는 것을 보이고요. 뭐야, 내 그림자를 먹는다는 얘기예요 이거? 일반적으로 유순하기는 한데요. 그러니까 굉장히 좀 온순한 스타일이지만 겁에 질리면은 그 숙주를 공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얘한테 이 그림자를 먹히면요 1시간 이내에 그냥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효과. 얘, 야야야야, 밖으로 나오지마 니들. 야야야, 들어가 짜식 말이야. 얘네한테 피디 통할라나? 피리오테! 개사기 아이템이네 이거? 아, 어쨌든 이 SCP-538에게 절대 물리면 안 되겠습니다. 왜냐면은 1시간 안에 존재 자체가 사라질 거니까요. 뭐야, 근데 나 저주 걸렸어. 뭐지? 설마 나 물려가지고 죽는 겁니까 이거? 약간 예고살인 뜬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SCP 바로 만나보면요. 야, 나 왜 이래 잠깐만. 야, 나 왜 이래. 야! 선생님, 나 왜 이럽니까? 나 거미놈의 저주인가요? 야, 어지러워, 어지러워. 장비를 정지합니다. 자,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SCP. 이 아이팟이라고 불리는 SCP-131인데요. 얘가 또 SCP의 또 귀여운 마스코트라고 하거든요. SCP-131 플레이팬? SCP-131 나와주세요. 까꿍. 안녕? 약간 살짝 경계하는 듯한데. 자, 들어와. 뭐야? 아니! 예! 아니, 오늘 너네들 보여줘야 된단 말이야. 야, 이렇게 사라지면 안 되지. 눈깔아, 어딨니? 어디 도망간겨? 자, 131 여기다 한번 소환을 해볼게요, 제가. 그냥 그 다 헤집고 다니는 그런 스타일이구나. 오늘 제가 얘를 소개해드리는 이유, 일단은 좀 커엽기도 하고요. 중요한 거는 SCP 저번에 보여드렸던 SCP-173 땅콩이의 천적이라고 불리는 이유 때문에 얘 또 사랑을 받는다고 합니다.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랑 좀 비슷한 지능을 갖고 있대요. 그래서 애정을 주는 사람에게는 마치 강아지 마냥 그런 애교나 이런 거를 보여준다고 합니다. 그냥 제가 보기에는 눈깔 슬라임 같이 생기긴 했거든요. 자, 정작 제일 중요한 기능 한 1화가 있다고 합니다. 그 173 자체가 계속 쳐다봐야만 몸이 댕강하고 안 꺾이거든요. 그 특성을 아는 것 같아요, 이 131이. 그래가지고 2주마다 청소를 하는데 청소 직원이 들어갈 때마다 같이 따라 들어가서 173은 계속 주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나갈 때까지 계속 째려보다가 나오고 그런 느낌이라고 하는데, 그러면 직접 안 볼 수가 없죠? SCP-173. 와, 얘 진짜 갑자기 그 움직이는 것 때문에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진짜. 원래 돌아보면 이렇게 저를 잡으러 오는데 이거를 대신에 아이팟 소환했어요. 오, 나 안 잡아먹히는 거 아니야? 야, 이래 임마. 뭐해? 설명된 거랑 다르잖아 임마. 알았어. 한 마리는 부족한 건가? 여러 마리를 소환해보자. 눈깔 절개술! 이러면 반응을 보일까요?
오! 오! 그래도 눈깔이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멈추기는 하네요? 꼼짝 못하는 거 봐, 이 자식 땅콩 임마. 그러게 내가 막 니한테 안 당하려고 친구 불러왔다고 임마. 응? 와 근데 얘는 그 아예 무적 같은 느낌인가 보네요. 오 야 지켜보고 있다. 노려보고 있는 거 보세요. 아 한 마리로는 부족하네. 자유롭게 돌아다니려고 하면은 한 세네 마리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. 야 땅콩이 얼어붙은 거 봐 왜 이렇게 신기하냐. 저는 그러면 여유롭게 필이나 불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나와라 눈깔 소환술. 자 오늘 이렇게 해서 SCP 모드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. 아 우리 눈깔이 덕분에 이렇게 편안하게 뒤돌아서 안심하고 엔딩 멘트를 할 수 있는 게 참으로 꿀이군요. 오케이 그렇다면은 다음 SCP를 또 원하신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많이 남겨주세요. 저는 그렇다면 다음 경미 대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자 그럼 여러분들 슈퍼 집합!